샤이니의 수식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컨템포러리 밴드죠. 가장 현대적인, 가장 앞서 나가는 음악을 선보였던 그룹 중 하나인데요. 그런 샤이니가 갑자기 복고 컨셉을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선보인 타이틀곡 원 오브 원은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댄스 뮤직인 뉴 잭스윙 장르입니다. 곡에 걸맞게 샤이니도 복고풍 의상에 화려한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두르고 쇼케이스 무대에 나섰습니다.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의상과 헤어는 잠시 내려둔 모습이죠. 뮤직비디오 역시 하얀색 배경에서 멤버들이 한 명씩 등장해 춤을 추는 90년대 뮤직비디오 기법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복고와 모던 사이를 균형 있게 거니는 듯한 신곡 원 오브 원은 다행히 음원 차트에서는 순항 중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아이돌스러운 그룹 중 하나였던 샤이니가 그 많은 컨셉 중 복고를 선택했을까요? 사실 복고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샤이니의 어떤 색깔이나 샤이니의 좀 시그니처 캐릭터를 잘 입혀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줘야라는 마음으로 종현의 말처럼 복고라는 컨셉은 복고를 경험하지 못한 평균 연령 26세의 샤이니에게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고를 선택한 이유는 좀 더 대중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기존의 팬층인 10대와 20대에게는 복고가 주는 색다름을 선보이고 30대 이상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자 했다는 거죠. 복고에 대한 해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과거에 대한 향수를 소환할 수도 있는 샤이니만의 복고는 샤이니가 가졌던 스펙트럼을 서서히 넓히고 있습니다. 설렘과 떨림 그리고 조금의 뭐랄까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을 잘 관측하고 있다가 무대에서 또 좋은 에너지를 표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촌스럽지 않은 복고, 샤이니만의 세련된 감성을 녹여낸 복고는 성공 여부를 떠나 신선하고 반갑습니다. 변신해야 한다는 강박, 9년차라는 압박을 보란듯 이겨낸 변화에 대한 도전은 그 자체로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니까요.